이 세상에 엄청나지 않은 아이들은 없어요. 학교에 가서 점점 시간을 보낼수록 수갑을 채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미래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교육공학자 폴 킴입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질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실리콘밸리 구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비행기 안에 탁구공이 얼마나 들어가느냐. 한국인 인턴 갑자기 침묵이 흐르면서 미래를 이끌 질문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을 이제 시작합니다.